올해로 분열 60년을 맞은 대한예술기장로의 통합과 합동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만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한 성령 한국 청년대회 2019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을 요청했습니다.